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 준동사 결정하기죠. 준동사 결정하기에서 이거는 이제 그 준동사의 태죠. 태죠. 여기 보시면 이 being PP인데 이게 PP는 보통은 뭐될수 있어요? PP는 보통 생략될 수 있죠. 근데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이게 동명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죠. 분사일 경우에는 being이 생략되지만 동명사일 때는 being이 생략되지 않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인 경우에도 수동태, 준동사의 태입니다. 자, 1번 보면 resent 동사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요. resent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어떤 형태로 받아요? ing 형태입니까? to 형태입니까? 후회하죠. 후회하죠? 그러면 ing 형태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k가 나오는데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는데 착안하시면 되겠지. ask는 보통 어떤 구조가 나와요? 목적어 to 원형에서 이렇게 nexus 구조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는 거죠. 앞으로 갔으면 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 be asked 하고 to 원형 뭐뭐 하도록 요구받다가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양이 와야 된다? 요구받은 거에 붕괴했다 이거죠. 요구받은 거.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자, 2번 갑니다. 그 2번에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먼저 확인할 게 뭐라고요? ing는 대체적으로 뭘 확인하라고? 우선 뭐 확인하라고 가라고? 목적어죠. 목적어. 그지? 근데 이 목적어가 없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being pp 모양이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도 보니까 요게 지금 instead of가 전치사 eliminating ing 뒤에 목적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뭐를 찾아야 되냐면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가 뭔가요? 음악 감상이 주어죠. 음악 감상이 제거하나요? 음악 감상을 제거하나요? 음악 감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수동으로 바뀌어야죠. being eliminated.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자, 전치사 2인이 문제로 걸렸고요. 전치사 걸렸을 때는 앞에 명사나 동사를 봐라. 그 다음에 have가 걸려 있는데요. 앞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 주어는 society니까 복수여서 have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 information 했는데 deal, amount, quantity 얘는 불가사 명사와 쓰죠. information. 그래서 C번 제껴져 나가고 B번 제껴져 나가고. 자, 그 다음에 that needs to stor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인데요. 그 needs의 주어는 that입니다. that은 또 뭐예요? 앞에 있는 뭐겠어요? information이겠죠? information이 need 필요로 하지요. 그죠? to store. 자, to 부정사. 역시 여러분 준동사 항상 뭐 확인해야 돼요? 주어 확인해야 돼요. 그죠? 뭐가 저장을 해요? 정보가 저장을 하죠. 하지만 정보가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저장해야죠. 따라서 to store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이거? to be stored. 그래서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웠나요? 얘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얘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storing 둘다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였죠, 여러분. 동사가 이제 want나 need나 혹은 deserve 같은 동사는 목적으로 보통 to 부정사가 오죠. 하지만 얘가 뭐가 올때 ing가 오면 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 ing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돼요? 목적어가 오면 안 되고요.
또 어떤 형태로도 쓰지 못합니까? 여기 being, pp 형태도 쓰지 못합니다. 오로지 뭐만 돼요? to be pp나 ing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얘 말고 참고로 전치사형 형용사로 worth가 있죠. worth도 뭐가 와야 돼요? 뒤에 ing가 와야 되고요. 얘는 뭐가 있어? 능동의 뜻이, 아니 수동의 뜻이죠. 따라서 여기도 목적어가 오면 안 되고요. 또 뭐 어떤 모양도 안 돼요. being, pp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예. 지금 보면 여기 여기 to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to be stored 이렇게 바꿔주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to가 부정사인가 전치사인가를 판단하라는 문제가 있죠. to가 부정사인가 전치사인가. 우선 1번에 to가 나왔어요. to만 나왔죠. 이 경우는 보통 저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저런 모양을 대부정사라고 부르죠. 앞에 있는 동사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시켜버린 거죠. 동사 원형을. 그 다음에 B번에 learn. learn이 보이는데 요거는 앞에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냐면 help가 보여요. 그죠? help가 보이면 요렇게 넥서스가 되면서 여기는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learn하고 이제 help 관련성을 보면 B번은 일단은 탈락이 되고요. C번 어때요? life's. 소유격이 나왔을 때는 항상 apostrophe의 위치를 봐라 그랬죠? 여기는 life가 추상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단수 형태 괜찮아요. 그 다음에 D번의 itself는 요 it이 뭘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ake가 나옵니다. 앞에 to가 있고요. 근데 여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devote가 보이시죠? 이거 여러 번 정리했어요. devote는 어떻게 쓰나요? devote A to B. 이때 to는 전치사죠. devote to B로 써서 B예잖아요. 그죠? B예. 그러니까 전치사입니다. 이때 A가 앞으로 나가면은요. 얘는 be devoted 하든가 아니면 devote oneself 이렇게 바뀌면서 뒤에 to가 따라 나오겠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걸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겠다? ing. making us happy. 자, 2번 문제요. 우선 A번에 have made 동사입니다. 시수태 확인할 거고요. B번에 thinking of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앞에 살짝 보세요. 그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어구를 형성하는지 그 어구를 전체를 봐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어디 갔어? thinking of지만 앞에 동사와 쭉 이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죠. come to 동사 원형 무슨 뜻?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조심할 거. 시험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되다가 become이니까 그죠? 하지만 이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come to 원형을 쓰지 become to 원형은 쓰지 않아요. 뭐뭐 하게 되다기 때문에요. 저기 thinking of가 아니라 think of가 되어야 되겠네요. 3번으로 갈게요. A번에 used to being 요게 나와 있는데요. 이 used와 관련된 그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은 used to 원형해서 얘가 무슨 자리에 올 때? 서술어 자리에 올 때 그죠? 서술어 자리에 올 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엔 그죠? 옛날엔 뭐뭐 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used가 뭘로 사용하는 경우입니까? 형용사로 사용하는 경우죠?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사용되는 또 익숙한 이런 뜻이 있죠. 사용된 일 때는 뒤에 뭐가 잘 어울려요? to 원형이나 for ing에서 for 명사가 보통 오겠죠.
for 명사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익숙한은 뒤에 뭐가 오면서 명사나 ing가 오면서요 뭐뭐에 익숙한 뭐뭐 하는데 익숙한 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걸 빠르게 구분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그 앞에 이제 앞에는 명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죠? 얘가 주어이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비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냥 얘가 PP면 그냥 꾸미면 되죠. 어쨌든 얘가 주어예요. 그죠? 어쨌든 얘가 주어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하려면은요. 이 주어는 사물이어야 되겠죠. 익숙한 하려면은 주어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요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구분하시겠어요? 얘는 이 자체가 무슨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서술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여기는 used to being. 얘가 지금 무슨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술어 자리에 와 있죠? 여기까지 문장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A female scholar 주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동사로 완성이 된 거죠 지금. 그리고 inner society 이하가 전체가 수식어란 말이죠 지금. 동사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동사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동사죠. 왜냐하면 뒤에 이하는 where 이하는 지금 뭘 받아주는 거예요? where 이하는 society를 받아주는 수식어가 되는 거니까요.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속사 where가 있기 때문에 이 where에 걸리는 동사는 뭐 있어요? where에 걸리는 동사는 여기 있죠. is likely to hear. 이게 있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구조부터 파악하고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used to 하고 원형이 오든가, 그죠? 원형이 오든가, 됐어요? used to 하고 원형이 오든가, 아니면 앞에 뭐가 있든가, 비동사가 있든가 해야 서술어가 완성이 되겠죠. 어쨌든 틀렸다. 이해 됩니까? 어쨌든 틀렸다. 요 모양 자체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자, 그래서 A번 어떻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여성 학자들은 a deviant. deviant 하면 뭐야? 정상에서 벗어난 뭐 벗어난 사람 이런 거죠? a deviant 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옛날엔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 being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be가 돼야 되고요. 여기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익숙하다가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is가 있어야죠.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뒤에 시제가 뭐 있어요? is가 있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앞에 is가 있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is가 있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성학자들은 이제 뭐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상한 존재다. 이상한 존재가 되는데 익숙하다. 이런 얘기고요. Where are you? The learned women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the learned 무슨 뜻이에요? learned 하면 박식한, 유식한, 배운 배운 여성들. 그 다음에 far from ing는 무슨 뜻인가요? 뭐뭐하는 절대 뭐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뭐하는 거리가 멀게 다 되어 있고 목적 없죠. 자, 이것도 확인해야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value, 가치를 인정하다죠.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이런 얘기고요. be likely to 하고 here 듣는데 익숙하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made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앞에 뭐 있고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make fun of는 무슨 뜻입니까? make fun of는 놀리다, 조롱하다죠. 그녀가 놀리나요? 그녀 자신을 놀리나요? 그녀가 놀리는 거예요? 그녀 자신을 놀리는 거예요? 그녀 자신을 놀리고 조롱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made는 pp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공공 public stage에서 놀림 받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어쨌든 틀렸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거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 is를 집어넣는 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관용 표현은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 여러분 이론서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찾아서 암기해 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면 틀려서도 안 되는 문제에 속하죠. 이건 뭐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눈으로 보여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뭐 A번에 on average 이런 표현은 평균적으로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pass, 그죠? 익숙한 표현이다. B번에 to find, 투 부정사입니다. 그죠? 투 부정사를 쓸 거냐 하는 거는 앞에 명사나 동사를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as long as는 접속사,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D번에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가능한 표현이죠? 자, 구조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평균적으로 대학 나온 여성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남성 will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뭐예요? ing가 와야죠. 아니면 뭐가 나오든가 with 명사가 오든가. have a hard time, ing나 with 명사. 이 or hard tim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difficulty가 있죠? 또 뭐 있어요? trouble 있죠? 그 다음 border, struggle 이런 거 등등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to fin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finding이 돼야 된다. 자, 2번으로 가서 2번은 자, silence하고 전치사 on이 붙었습니다. 자, on 뒤에 on the topic이 나오죠. 이 on은 뭐 어떤 주제를 표현할 때 뭐뭐의 어떤 주제에 관한 할 때 전치사 on을 쓰죠. 그 다음에 B번에 for decades는 수십 년간이라는 표현이네요. for는 뒤에 시간이 나올 때 더가 없죠. 불특정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번에 C번에 editor 명사는 단복수 관사 확인하는데 앞에 더가 있어요. 그래서 editor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고요. of 전치사 나와 있고요. D번에 but examine 해서 접속사 나오고 접속사 형태 but 나오고 exam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 이게 보이네. have no choice but 뭐가 나와야 돼요? have no choice but to 원형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no choice but to 원형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but 뒤에는 목적으로 ing는 올 수가 없죠. 뭐가 와야 돼요? to 원형이 와야죠. ing는 올 수가 없고 to 원형이 와야 된다. but 뒤에 but이나 except save. 그런데 앞에 뭐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이 to를 뭐 한다? 없애죠. 그래서 원형만 쓰죠. 뭐 조동사는 뭐 can, not이나 혹은 뭐 do나 이런 조동사가 있을 때는 to를 없앤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have no choice but 뭐가 없어요? 조동사가 없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to examine.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요 패턴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지. Be likely to 뭐예요? 원형이죠? Be likely to 원형. 무슨 뜻이에요? 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기 쉽다 등등의 표현이죠. 이때 구조를 보면 이 likely가 보어야 형용사지. 자,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비교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as나 앞에 뭘 붙일 수 있어? 뭐 따위를 붙일 수 있지. 그러면 비교급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as가 나오니까 as가 나올 거고요. 뭘가 나오면 뭐가 나올 거고요? than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나오면 요기를 요렇게 괄호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는 여기에 to를 없애거나 ing를 붙여버리거나 합니다. 이해됐어요? Be likely to 원형인데 예. 여기 to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ing를 붙여버리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요 more likely 했고요. 그 다음에 than other children 이걸 묶어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to become이 나와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랬어요. ing는 보통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다? 목적어가 나오게 되어 있죠. 목적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ing가 완전히 명사로 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명사로 전환이 되는 경우. 마시기가 아니라 뭐 섭취 뭐 이런 식으로. 술 마시기가 아니라 음주 이런 식으로. 그때는 앞에 뭘 붙여요? 더를 붙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붙이거나 해서 얘를 완전히 명사로 만들어 버리죠. 이제 얘는 완전히 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명사예요. 완전히 명사예요. 완전히 명사라는 얘기는 뒤에 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받고 싶을 때는 뭐를 놓고 받아요? of를 놓고 받죠. 됐습니까? 자, 요 원리를 가지고 가보죠. 1번 using입니다. using이면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다니까요. 뒤에 그냥 바로 뭐가 나와주면 돼요. 바로 목적어가 나와주면 되죠. 여기는 of가 필요 없죠. of가 필요 없습니다. 자, 궁금한 거. 그러면 앞에 더를 붙이면 여기는 of를 써야 되느냐? 그런가요? 맞아요? 맞니? 용서가 맞아? 더를 붙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더를 붙이고 싶으면 이건 using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use라는 명사형이 따로 있죠. 명사형이 따로 있는 건 그 명사형을 그대로 써줘야 돼요. 명사형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ing가 명사로 바뀔 수 있죠. ing를 완전히 명사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의 주어 표시. 자, 모든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어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주어가 본 문장의 주어와 다르면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for 플러스 명사로 표시하고요.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시하고요. 분사 구문의 주어는요? 예. 네. 주격으로 표시하죠. 자, 여기 1번 가니까요. To encourage better reading skills. To 부정사가 나오죠. 더 나은 읽기 기술을 격려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요구 받아요. 선생님들에게서 뭐하라고? 읽은 책에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요구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겉으로는 이상이 없죠, 여러분.
여기 to 부정사는 뭐야? be required. require가 원래 어떤 구조로 쓰게 돼 있는 거다? 목적어 to 원형의 구조로 쓰잖아요. 요구해서 얘가 이걸 해야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가 수동,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수동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e required. 뒤에 뭐가 와? to 원형이 와서 뭐뭐 하도록 요구받다가 되겠지. 네. 나머지 그래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to encourage의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다는 거는 본 문장의 주어와 뭐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students가 to encourage의 주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학생들이 더 나은 기술을 격려합니까?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for teachers가 있든가 아니면 얘를 뭘로 바꾸든가 to be encouraged 수동태로 바뀌든가. 됐어요?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도 이제 그 이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선생님이 알란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그녀가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거 necessitated 뭐 했다고요? 필요를 했다고요. 그녀를 보내는 거죠. For her parents 부모를 모셔오라고 보내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누구예요? 여기도 her parents라고 했죠. 앨런이겠죠? 앨런이 보내는 거죠. 이해가세요? 따라서 이때는 보내는 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죠? 선생님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he teachers가 돼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문맥에 맞춰서 판단해 주시는데 아 저런 거 나왔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로 가보죠. 자, I don't think this jacket is blank 돼 있는데요. 이건 worth의 사용 방식을 물어본 거죠. worth의 사용 방식인데 이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편입에서는. 우선 이제 worthy는 형용사형 전치사죠. 형용사지만 전치사로 쓰자. 뭐 그래서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명사가 와야죠. 혹은 뭐가 오거나 ing가 오거나 해야겠죠. 반면에 worthy가 있죠. worthy는 얘는 전치사의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of가 와야죠. of, 뭐 ing 같은 게 오고 아니면 명사가 오든가 이렇게 하겠죠. 다음에 얘는 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to be pp 같은 형태의 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쓰임의 혼돈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저기서는 이제 그 이 문제에서는 이걸 요구하는데 요즘 이게 잘 안 쓰죠. 그냥 to 부정사 써버립니다. 그냥 능동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요, 여기 to buy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뭘 요구하는 거야? to be bought. 요 근래는 그냥 to buy 써버립니다만은 크게 문제 없이 써요. 비번은 아예 안 돼요. worth는 전치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가 올 수가 없죠. c번은 가격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worthy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of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지. 이 재킷은 그 가격만큼 가치를 한다 이거예요. 자, 2번. 이번에는 look forward to 암기하고 있죠. ing가 오죠.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기를 학수고대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워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자, 여기서 딱 잘라놓고 보면 어때요? The champion to pla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칭을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우리 워치, see, hear, watch, 지각 동사라고 하지요. 이때는 뭘 쓰지 않아요? to를 쓰지 않죠. 원형 부정사가 오겠죠. 정답은 D번. 3번으로 가면요. 자, global warming의 원인에 있어서 skeptics make their argument. 회의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대부분의 그린하우스 효과는 뭐에서 온다? 물의 증발에서 온다. 단지 4%의 이산화탄소 blank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is due to 하고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명사 뒤에 빈칸이 나오면 뭐 찾으라는 문제야? 수식어 찾으라는 문제고요. 그럼 여기서 동사 형태 enter 안 되고요. enter into 안 되고요. 그러면 ed냐 ing냐인데요. 뒤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다 지금? 목적어 있다. 목적어가 있다면 ing꼴로 골라주시면 되겠지. entering the atmosphere. 4번에 자, 여기까지가 문장이 완성이 되네요. 대가족이라는 거는 가구다, 가정이다 이거죠. 가정이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식어가 와야 되는 거죠? 수식어가 와야 되는 거면 동사 형태 안 되겠고요. C번도 안 되겠고요. 자, ing냐 이디냐인데 여러분 consist of는 무슨 동사? 자동사죠. 뭐뭐로 구성되다. be composed of 하면 수동태가 되면서 타동사니까 얘는 수동태로 만드는 거죠. be composed of. 하지만 consis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를 붙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죠. 자, 다음에 5번. 자, 원래 여러분 PP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안와요?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를 두 개를 주로 받는, 두 개를 많이 받는 동사들이 있죠. 뭐 give 같은 거. 또 어떤 거? 뭐 serve 같은 거. 얘네들이 PP가 되었을 때는요. 뭐가 올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요거는 아예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given 명사 뭐 또는 뭐 대절이 오기도 하고요. 암기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라는 전제에서 뭐뭐라면 뭐뭐라는 사실이 주어진다면 뭐뭐를 전제로 하여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요,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네요. 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 수명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고려하면, given, 뭐뭐를 전제로 하여,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라면, 이거지. 뭐뭐를 고려해 보면, 여기서 고려하면, 이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조 들어가 보죠. Defense and Space Project. 우주방위 프로젝트가 되고요. 동사가 지금 account for입니다. account for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다죠. 근데 주어 자리에 이게 사물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해석해 주면 돼요? 원인, 결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주방위 프로젝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Most increase, 증가가 일어났죠. 뭐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했어요.
next year, 다음 해 예산의 증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이 됐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한 자리다 지금? 수식어가 필요한 자리죠. 자, 수식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가 없어서 동사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o worry는 걱정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걱정시키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scientist,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worrying이 되겠죠. worrying scientist. 자, 그 다음에 7번. 많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이 나와 있고요.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얘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in the production of some goods. 어떤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컴퓨터를 말하고요. increases가 동사네요. world efficiency가 목적어네요. 이제 뭐 필요한 거예요? 수식어 필요한 거죠. 수식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사 형태로 A번, B번은 안 되겠고요. 자, 얘는 뒤에 all nations richer 뭐가 나왔어? 목적어 나왔지. 목적어 나왔으면 뭐야? making 됐나요? 자, 8번 맨 앞에 what에 밑줄 그어줬을 때 뭐 확인하는 거야? what 쓸 거냐? that 쓸 거냐? 그 다음에 B번에 confer with라고 돼 있는데요. 이 confer는 여러분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상담하다 아니면 뭐 상의하다 또 이제 뭐 있어요? 서로 상의하다, 뭐 대화하다 뭐 등등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confer with 그래서 뭐 누구와 상의하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ained and licensed marriage counselor까지가 하나의 어구죠. 어하고 counselor까지가, 어부터 counselor까지가 하나의 어구잖아요. 지금 그죠? 전부 다 counselor를 꾸미는데요. counselor가 훈련 받죠. licensed는 어떤가요? licensed. 이때 license는 자격증이죠. 여기는 명사에 ed를 붙인 거죠. 명사에 ed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를 가진 하고 유사분사가 되죠. 그러면 얘는 자격증을 가진 이런 뜻이 되겠죠? 자격증을 가진.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 counselor. 이건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get a divorce,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확인할 때는 앞에, 바로 앞에 지금 contemplate라는 동사가 보이잖아요. 이건 암기하셔야죠. contemplate나 consider는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죠. contemplate 혹은 consider 얘네들은요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예요. 그래서 getting a divorce가 되어야죠. 정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A번에 to return이 보이는데 그 앞에 동사 forget이 나옵니다. forget이나 remember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받나요? 동명사를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죠.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놔두고 B번 갑니다. to do가 보이는데 앞에 avoid 보이시나요? 이거 남기하셔야죠. avoid는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doing이 되어야겠지. 바로 답이 보이는 거고요. 자, 다음에 10번. 10번에서 having finished, having pp가 문제에 나오면 얘는 볼 거 없이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고요. to play the final round에서 to play 부정사가 지금 finish의 목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finish는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playing이 되겠죠. playing.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조금 한 5분만 쉴게요.